그리다 보면 결국에는 빛을 그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점점 이게 그린라이프 시리즈였을 때는 좀 약간 놈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좀 되게 차분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힘이 이제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 이제 처음에서 해주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시작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뭔가 뭐 노을이 지는 걸 봤는데 되게 새롭게 보였다거나 날마다 이렇게 구름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제가 좀 캠핑을 좀 좋아해서 거기서 주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연 속이죠, 잘 안에서. 꽃을 그렸는데 사실 가까이서 보면은 꽃의 이미지가 없기를 바라거든요, 사실.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꽃으로 나오게 됐으면 됐어요. 이렇게 색을 되게 화려하게 쓰면서도 저는 입에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되게 소름 끼치도록 멋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그림을 즉흥적으로 계획하면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내키는데. 그리는 동안에 힐링도 많이 되는데 그리면서도 되게 시원시원한 느낌이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한 제 10년 전에 그렸던 컬러풀라이프 시대 때 그렸던 그림들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또 괜찮고 이런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요즘 주로 많이 쓰는 색이 오로라 핑크거든요. 오로라 핑크 그냥 색깔만 봐도 너무 좋아요. 요즘은 나이프 작업을 좀 많이 하는데 나이프를 하면 붓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물감 섞이는 그런 맛도 괜찮은 것 같고 좀 더 시원해 보이고